북쪽을 이제 접해야 되는데 제가 저쪽 북쪽 소나무에 쓸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은 지난 겨울 무인도에서 촬영된 영상. 40여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서해안 끝자락의 한 섬 황도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남자의 사연이었다. 하루 먹을지 양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는 전기도 통신도 불가능한 섬에서 오직 자연에만 기대어 살고 있었다. 이리 와. 이거 먹을까? 발포매트, 스티로폴 등을 이용해서 바닷매트로 보강을 했어요. 물어가 힘을 치네요. 그만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사는 남자. 이용호 씨는 왜 이 섬에 정착한 것일까? 넉 달이 흐른 지난 4월. 뜻밖에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용호 씨를 다시 만났다.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거의 완충된 것 같은데요. 태양광 충전기예요. 섬에 전기가 없다 보니까 충전용하고 대용량 배터리.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통신하고 등은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홀로 지낸 지 39일 만에 섬에서 나왔던 용호 씨는 내일 다시 황도로 들어갈 계획이다. 두려운 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생각만 하면 뭐를 할지, 뭐를 하고 지낼지 즐겁기만 한데요. 밤마다 그 생각합니다. 뭐를 할까? 뭐를 하면 더 즐거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황도에서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다. 지난 섬 생활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아내 현정 씨의 손맛이 담긴 김치였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현정 씨는 서울 집에 남을 계획. 무인도에 꼭 가야겠냐고 수없이 말려봤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괜찮지? 응. 잘지 않고 딱 좋아. 아마 요통으로 하나만 되겠지, 나? 잘 먹으면 좋잖아요. 잘 먹어서 잘 먹어야죠. 야,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였거든. 이번에 섬 갔을 때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으니. 저는 김치 맛도 못 봤는데. 김치 있으면 라면에다 먹어도 맛있어. 나는 하나만 있을 때. 그렇지. 아우, 이거 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아마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려고요. 김치는 현정 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무언의 응원이다. 다음 날. 황도로 향하는 배가 아침 일찍 출발했다. 지난 겨울 황도에서 지내던 때 없어서 아쉬웠던 것들을 모두 챙기니 짐의 양이 만만치가 않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무인도. 낚싯배를 빌렸다. 텐트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 이걸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날로 찢어지는데 삭된지. 가서 한번 옷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서 사이즈 좀 보고 옷을 좀 딱 하고. 지금 아까 알콜 마시라고 그랬잖아. 지금 동호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들인데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짐이 워낙 많아서 실은 짐이. 근데 텐트가 쳐진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 오늘은 수월하게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시 섬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사실까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겨울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 어떨 때 저렇게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동호회 회원들은 짐만 함께 날라주고 오늘 바로 육지로 나올 계획이다. 충청남도 보령시 회변항에서 출발한 배가 2시간여의 항해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다가선다. 황도입니다. 제가 39일 동안 이 섬을 다 누볐어요. 황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절벽이 직벽인 데가 많아요. 근데 우영한 만큼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아요. 외연열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황도. 56만 제곱미터 크기의 돌섬으로 1970년대 초반 이후 사람이 살지 않았던 무인도다. 미터 연결 바닥바에 바닥. 천천히 슬로로. 배를 댈 수 있는 접안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 육안으로 일일이 물 높이는 물론 바다 아래 바위 모양을 확인해야 하고 배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도 오직 사람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배로 좀 밀고. 용호 씨를 선두로 동호회 회원들 모두가 서둘러 배에서 내린다. 이쪽으로 계단 이쪽으로. 아침 출발 시간이 지연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아이고. 지금부터. 돌이 같이 누면. 하나 둘.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지면과 배의 높이가 맞질 않다 보니 짐을 내리고 옮기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 다 남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이 짐을 어떻게 하려고 다? 한 시간에 한 4시나 돼야 배를 대니까 예. 다시 못 된다고. 아니 4시에 안 들어와요 4시? 지금 한 시 반에 물이 딱 빠져서 여기서 배를 접안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나가려면 4시인데 4시에는 안 돼요. 되는 시간이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가 지금 맥스에요 바닥이. 아니 뭐 몇 시에 들어오실 건데 여기 못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돼요. 지금 나간다고 우리 네. 아침에 좀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는데 안 되니까 그것이에요. 나가? 일단 남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타세요. 자꾸 좀 낮아집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짐을 내리는 잠깐 사이 벌써 물이 많이 빠져버렸다. 배의 안전을 위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 텐트까지 짐을 날라주려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동호회 회원들 모두 급히 섬을 떠나게 됐다. 아이고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눌 겨를조차 없이 용호 씨만이 어마어마한 양의 짐들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지금 양식하고 물은 넉넉한 편이거든요, 지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무인도에서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실감나는 얼굴이다. 물 마셔, 야. 물 마셔. 니들도 물 마셔, 야.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멍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여기 인마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막 가면 안 되지. 자, 알았어. 물 먹자 물. 물부터 먹자. 졸지에 어미품을 떠나 황도까지 오게 된 동물 식구들.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 상태다. 아마 이 지역은 지금 휴대폰이 안 됩니다. 여기는 통화권 이탈이죠. 세상과 연결해주던 끈도 완전히 끊겼다. 네, 문명은 지금 이탈됐습니다. 전기도 없는 거잖아요. 전기는 제가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태양광 충전기. 잠시 숨을 돌리고 나니 섬을 떠나 있던 지난 4개월 황도의 변화가 궁금해진다. 그래도 발자국
있죠? 이게 다 저기입니다. 이게 다 달래예요. 풀이 아니에요. 이게 다 달래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멀리서 볼 땐 척박해만 보이던 돌섬. 그러나 가까이서 살펴보니 유용한 반찬거리들이 잔뜩 널려 있다. 제가 겨울 동안 진짜 맛있게 먹었던.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씻지도 않고 드세요, 이거를? 아유, 뭐 여기 오염된 게 어디 있어요. 두드름이네요. 오, 휘발유가 두드름이 생겼네. 기름이 있는 거예요? 아,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상태를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요. 선박오일이에요, 선박오일. 제일 궁금한 건 제 텐트거든요, 지금. 오, 그대로 있네요. 아우. 지난 겨울 용호 씨가 39일간 머물렀던 텐트. 급히 섬을 떠나느라 걷어두지도 못했다. 텐트가 좀 상하긴 했는데 잘 보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량도 생필품도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인근 섬 주민에게 긴급 구출돼서 나갔던 터라 용호 씨가 생활했던 흔적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됐죠, 뭐. 그래도 쥐는 안 들어온 것 같죠? 아, 식량 그대로 있네. 쭉 그대로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떠내려온 걸 찾아서 이제 반찬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살았어요, 반찬. 고추장하고. 제가 고추장 남은 게 있는데 고추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떠내려왔더라고요. 종종 저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기를 보물창고라고 제가 이름했습니다. 설거지 그릇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4개월 전 그대로인 황도의 모습이 반갑다. 이것도 다시 한번 삽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강을 좀 해야죠. 해무에 갇힌 채 맞이한 아침. 황도의 마스코트는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삼시세끼 챙기기는 앞으로 용호 씨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숙제. 하필 첫 끼니부터 난관 봉착이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밥 해먹기. 이런 날은 잘못하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또 비가 오니까 난감합니다. 잔뜩 눅눅해진 장작. 부틀한 불은 안 붙고 애꿎은 연기만 잔뜩 피어난다. 여기 있으면 저절로 울게 돼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매워서 울게 돼요. 아이, 눈물 보이고 싶지 않은데. 이래서야 오늘 중으로 아침밥을 먹을 순 있을지.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만 자꾸 난다. 얘가 끓어야지. 얘들도 했는데요. 참. 근데 자연으로 가면 참 느려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막 그런 언어도 막 구사하는데 이렇게 보면 빨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데 살면. 현정아, 나 허즈밴드. 나 지금 괜찮지? 연기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 자꾸만 눈물이 나는 아침. 언젠가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에 동영상을 남기는데. 아내분은 여기 안 오고 싶어 해요? 그쵸. 집사람은 쇼핑할 것도 없고 이제 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여기 있으면.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 꼭 데려오고 싶거든요. 오, 너 아는데. 그 셀카 각도다.
이렇게 하면은 안 오고 못 뺏길 거야. 밥 탄다, 밥 탄다. 탄내는 솔솔 풍겨오는데 위쪽은 여전히 설익은 상태. 어, 이상하네. 왜 뜸이 좀 들지? 지금 거의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 연기만 나지,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나무가 젖어서. 조금 젖었는데도 불이 안 올라오네. 연기만 올라오고. 배고프지? 밥 짓기 시작한 지 2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됐다. 맛있다. 이제야 밥에서 반찬으로. 하나뿐인 화덕의 주인이 바뀌었다. 황도에서 맛보게 될 첫 식사 메뉴는 해풍을 맞으며 자생한 채소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따온 것들이다. 전어나물하고 달래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갖고 온 참기름 이렇게 좀 넣어봤어요. 텐트 주변 널찍한 바위 위에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다. 별다른 재료도 특별한 솜씨도 없지만 깨끗한 흙이 키우고 신선한 바람이 자라게 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이 어우러진 아침 밥상. 재료들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황도의 맛이다. 달래무침도 맛있으세요? 달래무침 진짜 맛있어요. 향이 참 좋네요. 산에서 바로 따서 그런지. 아,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던 용호 씨. 왜요? 햇빛 났잖아요. 해무가 거치며 갑자기 나온 햇빛에 몸도 마음도 바빠진다. 왜 이렇게 일찍 났지, 햇빛이? 써봐. 하루에 12번도 바뀐다는 바다 날씨. 이 햇빛을 놓치고 나면 오늘 충전은 물 건너갈지도 모를 일이다. 어, 충전하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큰일 나요. 비는 살짝씩 내리는데요?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밥 줄게, 미안. 이게 더 급해. 통신 불가 지역인 황도지만 오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충전은 필수다. 밥 먹자. 밥 먹자. 따뜻하지? 아까 오랬더니 왜 안 왔어? 왜 자꾸 도망가냐? 응? 점점 심해지는 바람과 빗줄기. 오늘을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용호 씨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하다. 지금이 새벽 2시입니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극장 촬영팀 참 걱정됩니다. 우리 황도군도 깨어났어요. 많이 놀랐나 봐요. 거의 뭐 바람이 이 정도 수준이라 지금 뜬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대단한 바람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긴 밤을 보내고 맞이한 아침. 대단했던 비바람에 새로 지은 닭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잘 주무셨어요? 이런 말 두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거겠죠? 차가운 일정이네요, 진짜. 끝눈으로 됐습니다. 한숨 못 잤어요.
4개월 후. 계절은 어느새 찌는 듯한 여름의 절정을 맞았다. 혹시 용호 씨가 그새 섬을 떠난 건 아닌지 불안할 때쯤. 멀리서 누군가가 배를 향해 다가온다. 혹시나 그새 섬을 떠난 건 아닌지 불안했던 마음과는 달리 여전히 황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살고 있는 이용호 씨. 그냥만 가서 그냥 답답하잖아. 우선 들어가야 돼. 배도 발산에다 놔둬야 되고 할 일이 많어. 가요. 고맙어. 네, 갈게요. 예상보다 황도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용호 씨의 생사를 확인한 승현 씨가 서둘러 섬을 떠난다. 지금은 반가운 인사보다 더 급한 것이 짐을 옮기는 일. 물이 차오르기 전 서둘러야 한다. 한시름 돌리고 나니 용호 씨의 달라진 외모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용호 씨만큼이나 많이 변한 황도. 어미 떨어져 안쓰럽던 새끼 강아지가 그새 늠름하게 자랐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막 얕아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집 내리느라고 인사도 늦었습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절보다 더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활동은 많고 이제 그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서 밥은 걸르진 않았거든요. 아니 뭐 못 드셔가지고 이렇게 마르신 건 아니고요. 아니 밥은 진짜 그 밥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밥은 진짜 거의 두 공기씩 이렇게. 집을 하나 졌어요. 집을요? 네, 집을 조그만. 여기 뭐 아무것도 자재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얻나요? 집 지을 것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걸로 다 졌어요. 일단 날르고 나서 날르면 다 집도 다 보이니까 가시죠. 예. 네. 4개월 전 제작진이 섬을 떠나던 때와 비교해 한결 몸이 가벼워 보이는 용호 씨.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눈치다. 여기 기억나시죠? 화심 어떤 거. 파는 잘 자라더라고요. 파가 이렇게 돼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상추들은 잘 자랐고 이제 자란 거에 이제 씨가 있어서 이제 같이 파종을 했더니 이게 잘 자라더라고요. 억세게 자란 잡초 속에서 과연 살 수나 있을지 걱정했던 상추. 강인한 생명력을 제대로 뽐내고 있다. 기대 이상의 성과다. 토마토는 제가 조개 따먹었습니다. 토마토도 20개 지금 열려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첫 수확 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었을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후방에다 된장 넣고 이렇게 한번 먹으면 맛있죠. 아 그리고 그 기억나시잖아요. 저기 그 도라지 해서 저기 하는 게. 도라지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발국에 있는데 다 도라지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도라지예요. 이것도 도라지. 저기는 이제 이쁘게 이제 꽃이 폈고. 뭐 야생에서 적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정말 믿었던 해바라기는 정말 좀 실망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진짜 한가마를 이 들녘에 제가 다 심었거든요. 일일이 호미 갖고 밑에 닭장을 제가 옮겼어요. 그래도 좀 닭진 모양. 예, 모양이 난데 얘들은 여기서 낮잠만 자요. 밥 먹는 거 하고 조만간 이제 결혼 소식이 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드셔본 적 없고요. 예, 아직
알을 낳지 않았어요. 이제 조만간 날 것 같아요. 아주 이쁘게 잘 컸어요, 닭도. 지난 4개월, 황도의 생명들은 모두 알차고 충실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연못을 팠습니다. 4개월 전에 비해 서너 배는 넓어진 연못. 묻혀있던 옛 우물도 발견했다. 바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물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섬생활이다. 이건 뭡니까? 냉장고입니다. 통하네요, 이거. 네, 그래서 지난번 갖고 온 통인데 이제 반찬이나 이게 여기 있으면 쉬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바위에서 그 흘러내오르는 물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좋아요. 용호 씨에겐 모든 것이 다 자랑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혼자서 완성한 집이다. 아, 집을 좀 만들었어요. 혼자 만들다 보니까 좀 허술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정성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돌을 제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위로는 제가 돌을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께가 아시지만 한 70cm 정도 되거든요. 이 두께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 두께가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텐트로 버티기엔 한계를 느낀 용호 씨. 돌과 황토를 이용해 벽을 세우고 보물창고에서 날라온 폐 목재들로 얼기설기 지붕을 엮은 후 폐 그물로 덮었다. 텐트의 입구를 떼어내 현관도 만들었다. 사다리 하나, 못 하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뤄낸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성과다. 이것도 다 해안에 있는 그 폐목입니다. 폐목으로 다 가져와서 끈으로 엮고 막 그랬어요. 진짜 황토방인데요? 네, 황토방인데 장마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곰팡이인가 이렇게 버섯인가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 안에 버섯도 같이 자라는 것 같아요. 고장난 그 텐트 이용해서 방충망도 그렇게 쓰시고요? 네, 방충망도 하고 이제 내리면 창문은 용호 씨의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뭐 야심작이다. 되는 거고요. 집은 삶의 질을 바꿔놓았다. 그날 오후 술집을 넣으니까 침묵을 갑자기 사용하지 않던 침낭이며 텐트까지 챙겨 야영 준비를 하는 용호 씨. 오늘은 집을 떠나 황도의 정상에서 1박을 할 계획이다. 동쪽에 황도의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두 가지 다 오늘은 볼 생각입니다. 저 산의 산입니다. 능선 두 개 지나야 돼요. 거기서 보면 황도 전체의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황도야, 들은 척도 안 해. 황도야, 산에 올라가자. 가자. 갈래? 너 집 지켜야 되는데. 집 지켜. 우린 계속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도둑 걱정 따윈 필요 없는 혼자만의 섬이지만 집은 황도에게 맡기고 정상을 향해 출발한다. 아, 쉬운 줄 알았더니 이건 짐이 많으니까 어렵네요. 힘든 고비가 하나 더 남았는데 저기가 정말 힘든 곳인데. 아. 어느새 허리춤까지 자란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걸음이다. 저기
이 소녀 모습에 보이는 섬이 외연도고, 이 가깝게 보이는 섬이 어청도입니다. 충남 보령시의 외연도와 전북 군산시의 어청도가 모두 한눈에 보인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숲길. 이제 능선 하나가 더 남았다. 여기는 동백나무 숲입니다. 예, 다 동백나무입니다. 이 그늘이 엄청 시원하네요. 예, 여기는 상당히 시원하고요. 이름 부를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특징적인 게 나무들이 이렇게 다 뭉쳐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아예 우애가 이렇게 이 씨들 다 이렇게 자라거든요. 아, 그 왔던 자리가 어느새 이렇게 됐어. 이제 어려운 코스는 없습니다, 이제. 평소 3, 40분이면 오르던 길이었지만 한여름 더위에 풀숲을 헤치며 오느라 오늘은 거의 2시간이나 걸렸다. 물을 공급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상 주변에 다가갈수록 많아지는 커다란 암석에 부서진 파편들. 판의 흔적들이 이제 저렇게 구멍이 많이 뚫리고, 아,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말로는 금강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중화석 광산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황도에도 이제 광물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광물을 캐다가 중단을 했어요. 밑에는 이제 이거 캔 자재들이 이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는 유심히 봐요. 여기 올라올 때는 혹시 뭐 있나. 좋다. 드디어 정상이다. 다 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좀 수험된 카페.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요? 황도를 찾아온 이들은 용호 씨 누나의 가족들. 이거 어떻게 다 올려? 이제 황도 땅의 진짜 주인이다. 당신이 제일 저기 뭐 가방만 메고 당신은 그냥 가. 굶지 않고 잘 살았어? 안 굶지. 아유, 내가 굶을 사람인가? 아주 건강해 지금. 나도 여기 와야 되나 봐. 살 빼려고. 많이 벗겼어요. 많이 말랐네요. 말랐어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네, 좋네요. 4개월도 넘어 만나는 동생을 위해 누나는 먹을 것을 잔뜩 챙겨왔다. 상추도 신고 아주 제대로 해놨네. 토마토도 있네. 4년 전 황도에 와본 적이 있는 누나. 섬의 변화가 신기하기만 하다. 어머나, 여기 이렇게 해놨어? 먹는 물. 먹는 물도 보여줄게. 왜 이거 팠어요? 이렇게 이거 파갖고 집 짓느라고 이걸 하고. 네, 여기 좀 한번 와보세요. 올라오도록 해줘야. 올라오도록. 물이 여기서 흘러 들어가질 않지. 이제 물이 빠져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빠지고. 그래서 이 물이 있으면 여기가 좀 물이 좀 듭게 나오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더라고요. 용호 씨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다. 아니, 집이 제대로 됐네? 제대로 진 것 같아. 아니, 저 들어가세요. 누투하지만. 응? 들어가셔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메꿔 바르면 되는 거고, 외벽은. 이만큼 처마가 나와줘서. 근데 이제 재료가 이제 없으니까. 이 나무를 댈 때 이런 나무들을 조금 더 길게 댔어야지.
조금 더 빠져나오고. 그래도 애썼네. 돌을 갖다 이렇게 싸시니. 그래도 힘이 많이 세졌다.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흙이나 이런 거를 메꿔 가면서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얘를 그렇게 했으면 더 쉬운 거야. 길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그걸 고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나무는. 근데 이게 소나무 모는 괜찮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야, 수고했어. 예. 텐트 치고 살아서 불안했는데 그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얼기설기 뭐 보기는 아주 자연 그대로 너무 좋네요. 마음이 안심이 좀 돼. 그래도 나무는 그치? 어디서 났죠? 나무? 응. 저기 해안에서 사왔어. 다 세일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저희 초보 농사꾼이 농사 짓겠는데. 아, 쟤들 꼬꾸댁거리니까 어디 알란 거 아니야? 저 노란 게 아마 날 것 같아요. 노란 거하고. 아이고. 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열리질 않는 거야. 이번 장마 때 쑥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잘라요, 그? 벼슬을 따내지 많이 있는데. 아이고 왜 잘라? 그래요? 한 대만 쭉 올라가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꽃이 나오면서. 나는 이게 크게 올라와서 많이 열리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으면 되죠? 매형 보기엔 영 어설픈 용호 씨의 농사법. 나도 여기 지금 풀 뿌리잖아. 그러면 금방 이 풀들이 커버리지. 근데 찌개할 때 닦아서 찌개할 때 반씩 그럴까? 아니 근데 감자가 잘지? 안 가꾸는데 그러면 잘지 뭐. 아 이거 장조림용이야. 응? 쪄먹는 게 아니라. 아 농사 잘 졌네 그래도. 워낙 잘 졌다. 저희 조림에 먹는다며. 아이고 조림하기 딱 있네.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요거밖에 안 나와? 모처럼 사람들 목소리 가득한 섬. 황도는 어색하기만 한 모양이다. 어느새 매형은 톱부터 챙겨들었다. 천안의 작은 교회 목사지만 텃밭 농부이기도 하다.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다 기둥 박고, 저쪽 기둥 박고.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기둥을 왜 박아요? 현수막을 쳐야지. 현수막을 왜 쳐요? 촌스럽게. 아, 여기서 다 쳐다보는데? 아이, 여기는 야외잖아요. 한번 불리고 거기다 또 덮어놓고 그러는구만. 아셨네. 토담집 뒤편에 간이 화장실을 지으려는 용호 씨. 아 이거 근데 요 흙으로 덮어야죠. 덮고. 남자 혼자 사는 동안에야 제대로 된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경치를 보면서 불리는 거. 럭셔리한데. 황도에선 나름 최신식인 화장실 한 채가 완성됐다. 한편 누나 정현 씨는 짐도 풀기 전 동생 살림살이부터 챙기는데 무인도에 혼자 사는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막힌다. 지가 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먹는 것도 그렇고 뭐든 혼자 있는 게 외롭고 그런 거 참 하루 이틀 아니고 너무 좋지? 들어갈 만하잖아. 제 역신 그간 했던 삼촌의 섬 자랑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싶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여기까지는 안 와봐. 안 나올 만하네요. 안 나올 만해 삼촌이. 새롭죠. 그냥 워낙 오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왔으니까 아마 마음이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겨울에 아마 그 기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원대하게 막 이제 상상이 막 갈 텐데 막상 한 일주일 지내보면 이제 생각하고 많이 틀리죠. 아 좋다. 아 지금 되게 궁금하다. 여기가 이제 직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수심이 한 3, 40m 되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 같은 황도의 풍경. 3박 4일간 휴가까지 내고 어렵게 먼 황도로 찾아온 조카에게 제대로 된 바다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용호 씨. 아, 작다. 대상어 종이 아닌데 이게. 아, 우럭인데요. 손님고기예요. 원래 농어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횟감은 나왔습니다, 일단은. 요즘 제철인 농어 대신 낚인 우럭. 너무 작아 실망스럽다. 오늘은 영 손맛이 별로인 날이다. 새벽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생선 한 마리를 누구 코에 붙이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초점이 많네. 손질은 좀 틀려? 생선 손질을 해본 적도 없던 용호 씨. 황도에 오기 전 동영상을 보고 혼자 배운 솜씨다. 그래도 좀 샤? 샤는 것 같아? 거의? 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잡은 게 어때요? 맛있어. 맛있네. 나이 차이에도 원래부터 죽이 잘 맞았던 삼촌과 조카. 오랜만이라 더 반갑다. 어디 가서 이렇게 떠? 횟집에서. 두껍고. 양 조금이고. 아니야, 뭐. 듬뿍. 아니. 듬뿍. 아니야. 아유, 맛있어. 계속 뭐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계속. 좋지. 워낙 애들이 회를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하지. 알 낳구나, 그렇구나. 멀리서 볼 때는 세상 편하게만 보이는 무인도 사리. 아플 때는 진짜 난감하지. 그럴 때는 대책이 없고 이제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좀 쓸쓸해. 잘 때도 혼자 이렇게 잘 때도 그렇고. 그래도 만약 닭도 없고 저기 황도도 없으면 더 쓸쓸했을 거야. 근데 부러울 수 없는데 단순히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네. 함께 해보니 외로움과 어려움이 이제야 보인다. 잘 먹어. 또 주는 거 그래. 다음 날 아침 배 들어올 시간에 맞춰 섬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누나네 식구들. 두고 가는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어젠가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가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가 한 일주일은 버겁게 견딘다고.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 아픈 거죠. 자주 어떤 일이 있든지 뭐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편안할 텐데 조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도 힘들고 집사람도 그냥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본인이 또 고집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 같아선 당장 함께 데려가고 싶지만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고픈 용호 씨 마음을 알기에 잘 견뎌주길 바라며 지켜보는 수밖에. 그 사탕 같은 거 안 먹었잖아. 안 먹었는데. 피곤할 텐데. 아니 제일 먹고 싶더라고 이런 저기가. 잘 놔야 돼 이거 저기 개미 때문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누나는 마지막까지 주머니를 뒤진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으니까. 뭐 어디 오늘 3일 살아보니까 안 걱정 안 해가서. 그래도 이거 뭐 몇 달을 견뎠는데, 겨울에도 견뎠는데, 뭐 여름은 그래도 낫잖아, 겨울보다는. 그치. 두고 가는 사람도, 떠나보내는 사람도 아쉽고 안타까운 작별의 시간이다. 굶지 말고 이제 안경 없는 동안 돌아다니지 마. 푹 쉬어. 알았어. 푹 쉬고 그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제때에 밥 잘 챙겨놓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당분간 전화 못해. 고장나서. 고장났어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당부가 끊이질 않는 누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에 오르고 가보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예, 그래요. 예. 눈 잘 가. 매형 잘 가요. 3박 4일간의 꿈 같던 시간들이 끝나고 다시 용호 씨 혼자만 섬에 남았다. 혼자 그 있으면 괜찮은데. 그날 밤. 소담집 안에 수선실이 차려졌다. 집사람이 보내준 신발이 찢어졌어요. 얼마 안 신었는데. 꿰매질까 모르겠네. 신발까지 꿰매 신는 건 도시에선 해본 적 없던 일이다. 없으면 불편하고요. 이게 지금 한 짝 갖고는 신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만 끊어졌는데. 한 땀 한 땀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 와, 쥐구멍이잖아. 와, 아, 이 쥐구멍 아니야 이거. 쥐가 구멍을 뚫어버렸네. 양쪽에 뚫은 거죠. 분명히 내가 털고 막 했었는데. 벌레만 같이 살아야지 쥐까지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쥐가 들어왔다는 거네. 여기에 닭, 저기 그 우리 황도 사료가 있는데 저 사료 보고 들어왔나? 사료는 뚫리지 않았는데. 저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지금요? 예. 아, 설마 여기에 쥐가 진짜 있나? 신관 달리 제작진을 놀라게 하며 나타난 쥐. 쥐가 있었네요. 나갔으니 됐죠. 쫓아줘서 고맙습니다. 다행이고. 뜻밖에도 용호신 무덤덤한 반응이다. 어머님이 그 쌀가게를 해서 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쥐를 많이 잡아서 그런 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쥐는 좀 익숙한 편입니다. 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자라서 이런 생활은 좀 많이 익숙한 편이에요.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름 쓸까? 가져갔으면 누가 있다고 그 가져가. 아, 쥐도 있잖아요. 쥐 따위 무섭지 않다며 대범하게 굴던 용호 씨. 그러나 했던 말과는 달리 머릿속엔 고민이 한가득이다. 호랑이 바지를 안에다 걸어놓고 그냥 고양이를 하나 키워? 대책 없네요, 진짜.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집 보수 준비부터 시작한 용호 씨. 쥐가 들락거렸던 구멍 두 개를 황토로 꼼꼼하게 막아버린다. 아니 뭐 또 뚫으면 또 먹죠 뭐. 어차피 흙덩돌인데 흙인데. 이게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올해까지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만족했거든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짓고 바로 부실 생각해라. 왜냐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완성되려면 세 채는 부셔야 된다. 이런 곳은. 그래서 한 채를 짓고 그걸 허물고 또 한 채를 짓고 세 채 때는 완벽한 집이 될 거다. 그렇게 저기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첫 번째 집이지만 쥐와 함께 살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다. 이왕 집 정비를 시작한 김에 우물 상태도 살펴보는데. 아우, 소독해야 되겠다. 냄새난다. 물에서 흙 냄새가 진동을 한다. 뚜껑을 덮었는데. 위에 것 좀 걷어내고 이제 바닥에 것만 좀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저 밑에 가면 검은 물이 나올 거예요. 바닥이 지금 흙이 고였어요, 지금. 저 밑에 가면 이제 구정물이 나올 겁니다. 가라앉았던 흙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맑은 물로 변한다. 집 공사를 시작하며 발견한 오래된 우물 덕분에 용호 씨는 식수 걱정에서 해방됐다. 수질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어떻게 확신하세요? 뭐 제가 탈이 안 났으니까. 예전 분들도 조상님들도 이 물을 드셨거든요. 계속 드셨던 적이라 저는 안심하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또 바위고 그냥 여기서 흘러 넘쳐서 그런 물 같으면 안 먹을 텐데 뭐 맨 밑에 바위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저는 안반수라고 믿습니다. 이제 물을 좀 빼주면 깨끗해지고 아침에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일 하나를 끝냈다. 다음 날 아침. 집 뒤편 나무숲 사이를 돌아다니며 계속 무언가를 찾는 용호 씨. 노란 암탉이 없어요. 항상 수탉하고 붙어 다니는데 지금 수탉이 저렇게 오는 건 암탉 찾는 거거든요. 맨날 붙어 다니는 애가 없어서 그렇다면 금방에서 알을 낳고 있지 않을까. 발랐어. 발랐어. 왔어요. 네. 낳고 있어? 두 마리, 두 개가 있어. 기껏 힘들게 지어준 집을 놔두고 나무숲에 자리를 잡은 암탉. 와, 뭐야, 별안간 저렇게 많이 생겼어. 11개. 와. 그토록 기다리고 찾아다녔던 달걀이 여기 숨겨져 있었다. 전에부터 났나 봐. 계속 났었어요, 그죠? 와, 알이 엄청 났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기 며칠 전부터 계속 저런 꼬꼬댁 소리를 나서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이 간 줄 몰랐어요. 저기 꽤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11개니까 벌써 한 11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루에 하나씩 낳죠. 이제 먹을 걸 생겼어요, 이제. 결안은 생기고, 암탉이 있으니까, 이제 뭐, 원래 저거 키웠던 목적도, 이 결안 얻기 위해서 키웠던 건데, 아유, 정말 됐습니다. 오늘 최고인데요? 오늘은 저거 그동안 좀 못 먹었으니까, 삶어도 먹고, 결안 허라이도 하고, 오늘 반찬, 오늘 최고로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용호 씨. 부탁한다. 우와. 우와. 완전 부자 됐어요. 10개. 아, 좋다. 아, 진짜 배부른데요? 안 드셔도 배부르. 그럼요. 달걀 몇 알을 손에 쥐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암탉이 저리 갔으니까 난 이리 가야 합니다. 이제 삶아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 처음 거를? 계란으로 해도 되고, 찜해도 되고, 전 부쳐도 되잖아. 저 완전히 알부자 됐어요. 진짜 알부자시네요. 예, 알부자죠? 아이, 부러울 게 없어요, 지금 사람은. 이거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어봐. 먹기도 참 아깝네. 부화를 시키면 저거까지 11마리 병아리가 나는데. 아, 고민스럽네. 참. 아,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진짜. 섬에 와서 완벽하게 이렇게 한 게 없었는데, 농사도 그렇고. 풀 관리를 좀 해주고, 거름도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지식이 없이 그냥 땅에다 그냥 심었더니 그냥 몇 개 그냥 맛만 본 것 같은데, 이거 의외로 이 닭은 만족하게 그냥 알을 이렇게 선물로 주네요. 아, 진짜 고맙네요, 진짜. 이야, 먹다. 이따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먹자. 왠지 이제부턴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릴 것만 같다. 어디 갔어? 닭새를 또 줘야 되나? 이쁜 것 저거. 어느새 제작진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같이 나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뭐, 더 있어야죠. 뭐,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인데. 아유, 당분간 좀 허전하겠네요, 며칠간은. 근데, 저 나가면 또 황도는 어쩌고요. 저 닭은 어쩌고요. 쥐가 또, 이게, 이쁘게 저는 토담집을 지금, 그 자기 안식처로 좀 삼으려고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이걸 남겨놓고 어떻게 떠나요. 제 안식처로 그냥 확실히 다져놓고 있어야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빈손으로 황도에 왔던 용호 씨. 이제 이곳 황도엔 용호 씨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생겼다. 50대에 다시 또 무엇인가를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오니까 체력이 또 예전만큼 보게 됐죠. 정신적으로나 뭐 그렇게 굉장히 좀 강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설펐죠. 이제 음식 해먹는 것도 그렇고, 여기 뭐 물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이제 여기가 내가 정착하고 개척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은근히 자신감이 좀 있더라고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생활하면서 이게 또 느껴지고요. 일단은 제가 너무 건강해졌어요. 천천히 준비하고, 긴 시간 준비하고, 너무 급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인터뷰를 하던 용호 씨가 갑자기 하던 얘기를 중단하더니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돌아온다. 그 제가 섬에 와서 물고기도 못 잡아드렸잖아요. 이제 자신만만했었는데 근데 제가 드릴 거는 없고 그래도 정말 내 딴에는 가장 아끼던 거였는데 이거 맛있게 제가 해놨어요. 이건 뭡니까? 아, 계란이잖아요, 이거. 네. 이거 귀한 계란 이거 다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네. 맛있게 살 먹거든요. 아. 가면 저 긴 여정이잖아요, 서울까지. 예. 여기 오실 때도 5시간 반 걸렸는데 조금만 배로 가시다가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황도야, 황도야, 너 여기 힘들면 같이 나갈래? 정 많이 들었잖아. 괜찮겠어? 남아 있겠다는데. 수고하셨고요. 예. 이제 편한 날 그냥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예. 이제 제작진마저 섬을 떠나고. 수고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계세요. 네.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다시 용호 씨만이 황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섬에 남았다. 며칠 전 용호 씨가 보내온 소식. 용호 씨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바라기가 희망을 상징하듯 섬 곳곳에 활짝 피어났고 토담집은 점점 살만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황도의 생명들은 모두가 한결 더 건강해진 모습. 용호 씨는 그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기 제가 혼자 살았는데 여기 뭐 길이 있겠습니까? 또 제가 다니면 또 그게 또 길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또 오면 또 길도 넓어질 거고 계속 다녀봐야죠. 더 좋은 곳이 어딨나. 계속 찾을 생각입니다. 이 섬에서 제가 그 섬에 와서 꿈을 찾았듯이 계속 다니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 끝에 왔던 섬. 용호 씨는 이곳 황도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길이 누군가에게 휴식이 되고 위로가 되길. 황도엔 희망을 꿈꾸는 사람 이용호 씨가 산다. 야, 네 이름이 황도다. 백도라고 해야 되나? 야, 하얀이니까 잘 키울게. 착하네 그래도. 황도야. 황도야, 거리를 두냐 항상.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이제도. 너랑 나랑 구이가 낫나. 회가 맛있냐, 구이가 맛있냐. 한 마리 더?